넷볼을 만들어, 넷볼. 아, 나도 신기가 없어.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더라고 나와. 야, 두 호동이가 만났다. 아, 호동이 대구나. 아, 호야 호동이. 진짜 잘해, 근데. 진짜? 호야 진짜 잘해. 야, 백야, 그냥 홈런 풀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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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오, 호동이 지겠는데? 호동이 가면 되겠는데? 야, 됐어, 이거 안 할 거야. 와, 이거 안 한다. 이거 안 할 거야. 이거 안 한다고. 이거 안 해. 그러면 1대0. 1대0. 실전이 시작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 하는 거야. 딱 한 번 그냥. 호동대 호동 대결해봐야지. 도전. 도전.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아 이거 잘 잡았어. 잘 잡았어. 하나, 열, 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일곱. 와, 이 시형인 줄? 21, 끝났어. 올랐어,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섯. 야! 미끼라고! 아, 이거 진짜! 야, 진짜 대한민국 트집없지네, 진짜. 도전! 도전! 아니, 정색은 이렇게 다 하는데 왜 내가 나는 거야? 야, 우리 조연출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형 때문에 지금 그만둔 조연출이 몇 명인데. 자, 저 이제 임피트 일자로 서, 가. 왜? 네. 가슴 트래핑. 자, 던지면 가슴으로 받고 다시 나한테 주는 거야. 어, 준비, 자. 됐어, 탈락. 자, 시작. 가슴. 어? 오. 어? 오. 나는 예전에 2002 월드컵 때 박지성 선수가 그런 말 하지 마. 오케이. 어. 자, 자, 가슴 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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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젖으로 받아. 이렇게 받아, 이렇게. 성종이. 어떻게 받아? 가슴으로 받으면 성종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 가슴. 야, 저 가슴을 여기다 했어. 생각이 많을 때 레몬사탕이지. 가슴으로. 가슴으로? 가슴으로 딱. 여기서 운동신경 발사른다. 가슴이 노인경 발사른다. 가슴이 노란색. 가슴이 노란색. 여기로. 성종아, 너 가슴털이 왜 이렇게 많이 나? 야, 너 깜짝 놀랐어. 왜? 내 가슴털. 여기가 가슴. 이거 던져봐, 이렇게 야, 던져봐. 야, 상남자네. 던져봐. 어? 야. 어? 야. 야, 이거. 야, 핸드볼이 아니야, 이거. 이거 피구 말고. 야, 피구야. 피구 말고 높이 던져봐, 높이. 높이. 거의 열받치는 거 높이 던지는 거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 이렇게 가슴. 또 대고 쓰면 되는 거야, 가슴. 이렇게. 자, 가슴. 자, 가슴. 예측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좀. 나 진짜 한 번만 해보려고 하고 싶어. 소라, 이거. 다른 형님. 뿌리 포도상 아이가. 뿌리 포도재능이야. 이것도 재능이야. 지금 세 번째 머리를 맞고 있어. 나 진짜 이번에 성공할게. 자, 화이팅! 화이팅! 자, 간다! 봐봐. 넷볼을 만들어, 넷볼. 넷볼을 만들어, 넷볼.
이걸 어디 있는 거니? 허벅지 이미 교체돼 보냈어. 교체 교체할게. 교체 교체. 자 호야. 자 호야. 자 호야. 야 우리 조다시. 잘해야 돼, 체육 시간에. 이분이 갔었네, 이거.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 이렇게 갔었어. 나랑 술을 자주 마셔서 아, 나 항상 무조건 대리를 꼭 부르거든. 자 그래서 내가 정확히 지금 방송에서 술 마실 수가 없으니까 코끼리 코 열 바퀴를 돌고 좋았어. 내가 준비한 저 명함이 있어. 여기 막 이것저것 막 써있는데 여기서 정확히 대리 운전이라고 써져 있는 명함에 휴대폰 번호가 있는데 이 폰으로 그 번호에 전화를 해서 그 대리기사가 받으면은 성공이야. 도전해도 돼. 저도 도전해요. 이거 하고 싶으면 해. 자기 너무 좋은데. 야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짝을 하고 싶은 친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대충 노는 사람은 탈락이야. 전화기 잡아도. 정확하게 봐주세요. 맞아 맞아. 자 준비. 천천히 해 천천히. 준비 시. 하나 둘 셋 넷 성종 해봐. 성종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야 성종 제일 먼저. 성종 다 돌았어 다 돌았어. 오케이. 오케이. 좀비한 없어. 뭐 없는 걸로 하네. 잘못 보러 잘못. 어? 네 대리운전이죠? 네 대리운전인데요. 이수근 씨 맞나요? 네. 근데 어디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 일산에서 상암가 상암가요. 47만 원인데요. 47만 원인데요. 47만 원이요? 예예. 연예인 DC 맞나요? 47. 야. 뭐야? 발라. 오. 뭐야? 이거 중에 하나 있는 걸 찾았어 지금. 진짜 아, 그래요? 이게 아, 하나야. 이게 대리운전이라는 걸 잘 보면 영영영영 대리운전에 대리운전. 아 진짜 그러네. 아, 정신형이 좋지. 아니 근데 내가 호야랑도 술 먹어봤는데 호야가 술 버릇이 없어. 나는 사실 둘 다 마음에 드니까 둘이 이제 경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그래. 뭔가 나한테 어필해줬으면 좋겠어. 와 이게 진짜 남자래서 이게 아무것도 안 떠올라. 왜? 남자를 안 치려고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 거 좀 이상한데? 그냥 우리 둘이 짝할까? 그래, 그래 되잖아. 그럼 너 혼자 해도 되지. 너 어필 좀 해봐, 우리가 짝하고 싶어. 우리랑 짝을 하고 싶은지 아니, 왜 우리가? 내가 말렸어. 왜 우리랑 하고 싶은지 어필해봐. 우리랑 할 생각이 없거든. 어필하면 우리가 알아서 고를게. 선택할게, 그러면. 아니었어. 꿈 대신 다니니까 섹시한 음악 틀어줘. 포즈 딱 잡고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렇지. 아니, 춤으로. 야. 그러면 형, 응. 형 가져 그냥. 그래 그래. 고마워. 내가 좀 불편하긴 한데 인정해 줄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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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보니까 우리 인피니트 친구들이 승부욕이 대단한데. 대단하네.